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바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바른 신앙은 성경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는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적입니다. 내 안에 감출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뭐 모든 것이 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로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발라서 공개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공개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랬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인물일지라도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신앙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우린들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어두운 감정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인정은 했지만 감옥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나? 아닌 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 대먹지 않았구만. 분개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거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의심하는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해 주셨던 따뜻한 마음과 모습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찾아오고 뭔가 어두운 감정이 나를 또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의심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불평을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 나 자신과 또 주변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주님처럼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서로 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끝까지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안 주시고 그냥 뭐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튼 신앙적으로 분명히 바르게 살았다라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활이 힘들어지게 될 때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아유 뭐 예수 믿어봐야 뭐 잘 믿어봐야 똑같네 그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깃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을 여전히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좀 약하게 행동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 저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처럼 받아주고 그 사람을 올바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이란 게 뭔가, 교회 일이라는 것이 뭔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세례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제한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졌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다양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순간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바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여전히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상황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므로 내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강한 성령 충만이며 강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는 행위겠죠. 또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교회를 찾는 거겠죠. 힘들수록 더 우리는 아둥바둥할 겁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시험은 뭐예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사정을 알고는 계시는 건가? 이런저런 어두운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동일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정말로 나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피부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당장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해서 기대하고 원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악이 되는 줄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내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든 다르게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든지 간에 이 상황이 은혜롭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가 정도의 길을 걷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만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늘도 오직 믿음의 방법대로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